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리딩 파워 속독 속현의 20-3 들어가겠습니다. 자, for most of our evolution, 진화. 자, 대부분의 우리의 진화 동안, 그래서 for는 기간에서 동안이라고 잡으면 되겠죠. 자, conserving energy. 자, 동명사가 또 주어죠. 그래서 단수 취급해서 was 들어갔고요. 에너지 보존. 자, 에너지 보존이라는 것은 우리의 넘버원, 첫 번째 우선 사항이었다. 자, because, 왜냐하면은, 자, simply, 단순히, 자, getting enough to eat까지네요. 자, enough에서는 thing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 to eat가 앞에 나오는 thing 수식해주는 형용사용법으로 잡아주시고, 실제로 주어는 동명사. 자, 충분한 음식을 getting, 얻는 것은 또 동명사 주어 단수. 자, create, 것, 커다란 물리적인 도전이었다. 먹고 살기도 힘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에너지 보조를 잘해야 됐다. 왔다 갔다 많이 하면 배고프니까 웬만하면 쓸데없는 움직임이 없었단 말이죠. 자, 오늘날 이거 뭐죠? 자, survival, 생존. 자, 오늘날 생존이란 것은 does not require, 요구하지 않는다. 자, 많은 물리적인 노력을. 오늘날 뭐 우리가 뭐 농사 짓거나 사냥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뜻이에요. So, 그래서 우리는 have invented,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이죠. 자, 계속 발명해 왔어. 모든 종류의, 저, pointless는 의미 없는 분주함. 쓸데없이 바쁘단 말이에요. pointless에서 not의 뜻이죠. point 없이. 자, 사람인데, 자, with too much free time까지, 너무나 많은 자유시간을 가진 백수들, 이 사람들은, 자, tend to 동사원형, 자, 경향. 경향이 있는데, 자, become, 비동사 뒤에 형용사 들어가 있죠. unhappy, 1번, 불행해지는. 자, 혹은, 자, 두 번째, 형용사 2번, bold, 과거분사이면서 형용사예요. 지루해지는 경향이 있다. 자, 그러나, 빈칸 주의하시고, 자, becoming idle, 자, being idle, 되다는 뜻이죠. 하면, 게으르게 되는 것. 또 동명사 주어예요. 게으르게 되는 것은, 자, 아마도 동사원형, 자, be the only real path. 자, 비동사 뒤에는 이번에는 명사가 갖고 갔죠. 자, 그러면 유일한 진정한 길인데, 어떤 길? toward self-knowledge. 스스로 지식. 내면 성찰 정도. 이렇게 해석해도 똑같습니다. 스스로의 지식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너 한가하지 않으면 내면을 들여다 볼 기회가 없다는 거죠. 자, what comes to into your consciousness when you are idle까지. 자, 여기까지 전체가 주어예요. 자, 이렇게 삽입절이고요. 자, 그래서 what, 여기서 어법주에서 무언가,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너의 의식. 아유, 시끄러워라. 자, 너의 의식 속으로 들어오는 무언가는, 자, 전체절이 주어. 자, when you're idle. 그래서 답이 여기서는 비지였죠. 너가 한가할 때예요. 왜? 우리가 too much free time으로 잡았으니까. 한가한. 자, 너가 한가할 때 무언가 너에게 들어오는 것은, 자, can open, 자, can be 조동사 동사원형. 자, open 빈도부사 삽입절. 자, 종종 be reports, 보고 들이 될 수 있는데, 자, from the depths of your unconscious self. 자, 하면은 깊은 곳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깊은 곳으로부터 너의 무의식 존재. 너의 무의식 속의 존재로부터의 깊은 곳에서의 보고서이고, 자, 그리고, 자, this information은 이 정보라고 해석하지 말고, 내면으로부터의 정보라고 해석하면 좋습니다. 아마도 또 조동사 동사원형 be 이렇게 들어갔죠. 항상 pleasant, 기쁜. 자, 하면 너의 내면을 보고서 항상 기쁜 것은 아니야. 자, nonetheless는 nevertheless랑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너의 두뇌는, 자, is 비동사 likely to 썼죠. 자, 하면은 두뇌는 is likely bring it. 자, 이 is 말하는 것은 내부의 정보를 가져와. to는 전치사 어디에 라는 뜻이죠. 자, 너의 attention, 관심. 관심. 너의 관심을 주게 되는데 for good reason, 좋은 이유로. 그러니까 이게 불쾌한 정보인데도 너의 두뇌가 가져와 너의 관심을. 그럼 뭐래요? 관심을 기울이게 돼. 좋은 이유로서, 타당한 이유로서라고
또 의역하겠습니다. 타당한 이유로. 자, through에서 통해서 했듯이죠. 통하여. 자, 저 이번엔 나이들 NESS가 붙어서 명사 형태로 게으름. 자, 게으름을 통해서 저 위대한 아이디어스 생각들인데 밑으로 내려가서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자 through 전치사 주의하시고요. 게으름을 통해서 자 위대한 아이디어가 주어. 자 베리드 여기 어법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서 과거분사 일이 있었다는 거. 자 베리드 동사로 여기서는 과거분사로 묻혀 있던. 자 어디에 in your unconsciousness에 무의식 너의 무의식에 묻혀 있던 그래서 수동의 과거분사 위대한 아이디어들이 실제 주어 복수죠. 자 have the chance 기회를 가진다. 어떤 기회 to enter 할 수 있는 형용사 용법. 너의 awareness 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이 없으면 의식 속으로 다시 이걸 가져올 수 없다는 거죠. 그레이트 아이디어들을. 자 그래서 우리 멍때리고 있죠. 이렇게 무의식이 그닥 나쁜 것은 아니다. 꼭 필요하고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오면서 무의식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무의식이나 혹은 아이들리스 게으름이 에너지 보호에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려는 보호의 차원이었다면은 자 현재는 뭐다? 이거를 과거의 성찰을 내면을 살펴보는 기회로 쓸 수 있는 게으름의 개념이 되었다. 뭐좀 아까 좀 철학적이 나왔고 깔끔하게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 에너지 보존을 위한 한가함이 내면 인식 성찰 기회의 한가함으로 변하였다.